식견, 주변에 유능한 참모를 두고 조언은 물론 쓴소리에도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열린 마음이 있다는 것을 자신있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결코 저는 독서는 없습니다. 저는 지금 그러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정책을 잘 세우고 말을 잘하는 접수합니다. 단 한 가지라도 실천을 잘할 수 있는 협회장을 선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반드시 실천하는 협회장이 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많은 공약 중에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해외시장 개척과 정부 지원사업을 위한 전담부서를 협회 내에 설치하겠습니다. 그리하여 각 지부위를 중심으로 해외 부처들의 제작과 정부 지원사업을 할 수 있는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소외된 영세 경소를 제도권에 다 흡수하고 다 함께 잘 살고 파악할 수 있는 직과 기업계를 꼭 만들겠습니다. 둘째로 우리 직과 용사의 업무 범위를 침범하여 감당할 수 없는 저가로 기용사의 생계를 위협하는 임플란트 지대조 업체들이 반드시 적게라요. 다시는 활용시한 이런 유사 업체들이 화를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셋째로 기용계 미래 경쟁력을 위해 대학 정원 축소에 노력할 것입니다. 현재 치과 의사 1명당 2.5명이 기용사가 배출되어 기공대의 경쟁력이 방패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반드시 치과의사 2명당 1명의 기공사가 배출되어 치과 기공사가 존경받는 선진국형 모델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공료 현실화적인 체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회를 비상체제로 운영할 것입니다. 의무든 정책이 실현될 때까지 대한치과기공사협회는 살아 움직일 것입니다. 기후 2번 김춘기를 믿어주십시오. 2번 김순길 후보 130표, 3번 김양근 후보 99표, 무효 2표, 김순길 후보가 당선되었음을 선언합니다. 뭐 집행부송 한 데서 뭐 좀 특색이랄까? 저는 이제 개혁적인 젊은 게 아니죠. 40, 50대 30대도 경우에 따라서는 포용하고 우리 협회가 조금 이제 정책적으로 연습하기 위해서는 젊은 이들을